안녕하세요. 쿡앤스토리입니다. 케일 몸에 좋은 것 아시죠? 항암효과에 좋은 슈퍼푸드 케일은 체내염증을 제거해줘서 많이 섭취해줄수록 좋은데 뻣뻣한 식감 때문에 먹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이 좋은 케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재료는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케일을 물에 10분 이상 담궜다가 씻어내주세요. 2cm 길이로 썰어주고 줄기에 붙은 케일은 훑어서 이파리를 떼어내줍니다. 줄기는 버리지 않고 나중에 전으로 부쳐먹을 거예요. 먼저 케일 아보카도 샐러드를 만들게요. 말린 과일은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전 말린 무화과를 사용했는데 당도가 꽤 높아서 얇게 점여줄게요. 견과류는 굵직하게 다져주세요. 아보카도를 잘라서 과육을 케일을 담은 그릇에 넣어주세요. 이 아보카도가 뻣뻣한 케일을 부드럽게 해줄 치트키입니다. 아보카도를 사정없이 으깨주세요. 으깨진 아보카도를 케일에 골고루 마사지해줍니다. 케일 구석구석에 아보카도 과육이 버무려질 때까지 마사지해주세요. 뻣뻣한 케일이 부드러워져서 부피가 훅 줄어들었죠? 레몬을 즙 내서 넣고 발사믹 식초 2스푼, 꿀 1스푼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소금과 후추를 넣고 다져둔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넣고 버무려주면 너무 맛있고 건강한 케일 아보카도 샐러드 완성이에요. 이번엔 케일로 만드는 밑반찬 케일 두부 무침을 만들게요. 끓는 물에 케일을 넣고 1, 2분 데쳐주세요. 건져낸 뒤에 물기를 꼭 짜줍니다. 두부도 물기를 최대한 짜주세요. 그릇에 케일과 두부를 넣고 된장,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서 간이 배어들게 해주세요. 통깨를 넣고 버무린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순식간에 케일 두부 무침이 완성됐어요. 간단한 레시피이지만 너무 훌륭하고 건강한 밑반찬이에요. 남은 케일 줄기는 잘게 썰어주고 소금에 잠시 절였다가 헹궈내주세요. 이파리도 약간 섞어줍니다. 청양고추와 양파를 잘게 다져주세요. 당근이나 파프리카, 맛살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릇에 부침가루 3큰술 넣고 준비된 채소를 모두 넣은 다음 섞어주고 계란 하나, 물을 7스푼 정도 넣어 농도를 맞춰주세요. 달궈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부쳐냅니다. 케일 줄기가 익을 수 있게 중약불에서 시간을 두고 부쳐주세요. 몸에 좋은 케일을 낭비 없이 다 사용한 케일 부침개도 완성했어요. 너무 맛있는 케일 삼총사입니다. 오늘은 케일로 가족들 건강을 책임질 건강식 만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